뿌리 깊은 은혜가 있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로 순종,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에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순종은 바로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여 얻게 되는 그 축복의 범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리고 사회와 민족에까지 아주 광대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가 거하는 그 땅에 풍족한 소산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특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에 순종의 영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순종의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 첫 번째는 자기 고집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랑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이 장애물로 인하여서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신앙의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본문에서 순종이 축복을 낳는 통로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참된 축복의 통로는 순종 외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순종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반드시 깨끗이 제거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정립해 나감으로써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소서. 둘째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